4379님도 박철민 씨가 들으면 난리 나겠어요. 서영화 얘기 안 한다고. 커튼콜 어떤 영화인가요? 저 커튼콜은 이제 연극을 만드는 과정을 영화로 찍은 영화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제가 데뷔 18년 차 삼류 애로극단 연출자로 나오고요. 이제 학교 다닐 당시에 굉장히 촉망받는 연극학도였지만 지금은 이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삼류 애로 연극 연출가로 나오죠. 근데 제가 이제 안파크로 굉장히 시달리다가 어느 날 올해가 사실 이제 실제로 셰익스피어 400주년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네. 셰익스피어 400주년 기념 햄릿 페스티벌 공고를 보고서 이제 운명처럼 저희 이제 그 못난이 극단원들에게 우리도 진짜 연극을 한번 해보자. 진짜 연극을 한번 만들어보자. 진지하게. 그러니까 설득을 하고 그 와중에 계속 이 극단 이 건물주, 극단 대표 이 사람은 계속 이제 벗는 연극을 해야 돈이 되니까 계속 그런 압력을 가하고 그래서 진정한 연극을 한편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린 이제 좌충우돌 소동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네. 벗는 연극이라는 거는 극단 자체가 약간 지향하는 게 그런 애로 극단인 건가요? 그렇죠. 네, 그러니까 이제 뭐 먹고 살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자극적으로. 네네네. 근데 이게 2016 리옹 국제영화제에서 편집상을 수상한 작품이라고요? 그렇죠. 제가 알기로 한 달, 두 달쯤 전인 것 같은데요. 네. 사실 편집상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상이거든요. 네. 굉장히 영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점 중에 하나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.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거기에서 민기 역을 맡으신 건가요? 네네. 연출가, 그 네. 애로극단을 이끌어가는. 그렇죠. 또 어떤 배우들과 같이 호흡을 맞추셨죠? 박철민 씨 네, 나오시고. 박철민 씨 나오시고요.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뭐 자타공인 이 한국 연극계의 상징이시라고 할수 있겠죠. 전무송 선생님이 나오시고요. 그다음에 지금 뭐 굉장히 활약을 또 많이 시작하고 계시는 최서진 씨. 그다음에 이희경 씨. 뭐 여러분들이 나오십니다. 네. 근데 처음에 뭔가 흔쾌히 좋아 출연하겠어라고 했던 건 아니시라는 얘기를 들었어요. 사실은 이게 한 3년쯤 전인가요? 그때 이제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받았었는데 그때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이걸 실제로 이제 영상 언어로 구현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거에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이제 제가 정중하게 고사를 했었고요. 근데 한 1년 반쯤 지나서 다시 시나리오가 돌아서 왔는데 굉장히 좋아져서 온 거예요. 오. 예. 그래서 이 정도로 개발이 된 시나리오고 이 정도로 공을 들인 시나리오라면 한번 만나볼 필요가 있겠다. 그래서 감독님을 뵀는데 정말 너무나 이 감독님의 열정에 제가 감동을 했고 그동안 준비 이 시나리오를 준비하면서 느껴지는 어떤 결기 같은 것이 예, 정말 저를 굉장히 찔렀죠. 그래서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갑자기 감독님이 어떤 분인지도 되게 궁금하네요. 네. 제목이 커튼콜, 그러니까 공연에서 관객들이 이제 다시 앵콜을 요청하는 그걸 말하는 걸 커튼콜인 거잖아요. 그렇죠. 예. 알겠습니다. 뭔가 살짝 아까 이야기 나눴었는데 연출을 공부하셨다고 들었고 또 네네. 학전 멤버셨고 네. 뭔가 많이 연결이 돼 있네요. 그렇죠? 그렇죠. 이거 따지고 보면 제 인생에 이런 작품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, 그러니까 자연인 장현성도 학교에서 이제 연극 연출을 전공하다가 학교를 마치고 대학로에서 막막한 이제 가난한 예술가 생활을 시작했던 그게 지금 계산을 해보면 꽤 오래 전인데 네. 생각해보면 엊그저께 같은 그쵸. 시간이거든요. 근데 이 시나리오에 나오는 이 인물 군상들이 너무나 그 과거의 저와 제 동료들의 모습과 닮아 있어서 저희들 모두 다 그냥 굉장히 마음이 많이 갔죠. 이 인물들에게. 네. 저희가요, 인터넷에